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진장동의 한 철거 사무실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7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10분쯤엔 울주군 범섭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5분 만에 꺼졌습니다.